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김연아와 그룹 포레스텔라 고우림이 3년 열애 끝에 결혼합니다.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은 더팩트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김연아와 고우림의 소속사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통해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10월 서울 모차에서 가까운 친지와 지인들을 초대해 비공개로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결혼 날짜와 예식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에 따르면 김연아와 고우림은 지난 2018년 올드스케이트 아이스쇼 축하 무대를 계기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포레스텔라가 초청 가수로 출연하게 되면서 인연이 닿은 것입니다. 고우림은 자신의 팬카페에 손편지를 게재하며 결혼 소식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5년이라는 활동 가운데 귀한 인연을 만나 올해 10월 중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며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내 인생에 매우 의미 있는 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SG1 어미 김진호도 10월 비연예인 연인과 100년 가약을 맺습니다. 이로써 김진호는 팀 내에서 이석훈에 이어 두 번째 품절남이 됩니다. 목소리 엔터테인먼트는 29일 김진호가 10월 23일 연하의 연인과 결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지인과 1년 전 연인으로 발전한 뒤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G워너비 내에서는 지난 2016년 결혼한 이석훈이 유일한 품절남이었던 가운데 김진호가 결혼 소식을 전하며 새롭게 유부남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룹 2PM 멤버이자 배우인 황찬성은 아빠가 됐습니다. 엘줄라이 엔터테인먼트는 26일 최근 황찬성의 아내가 딸을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찬성은 현재 아내의 건강한 출산에 기뻐하며 가족들을 살뜰하게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찬성은 지난해 12월 공식 SNS를 통해 결혼 소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오랜 시간 교제한 비연예인 여자친구가 임신 초기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긴 시간 불안정한 내 마음의 안식처이자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연인이라며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황찬성의 아내는 1982년생으로 1990년생인 황찬성보다 8살 연상입니다. 두 사람은 올해 초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으나 코로나 확산세로 식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배우 정유루 권유리 주연의 굿잡측이 연출 교체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배우와의 불화설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NA 세수목 드라마 굿잡 제작진은 20일 강민구 감독이 연출자로 새롭게 투입돼 현장을 이끌고 있다며 배우 및 제작진 모두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굿잡은 지난해 MBN 보쌈 운명을 훔치다로 호흡을 맞췄던 정유루 권유리의 재회물이자 최근 신드롬급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후속작이라는 점에서 방송 전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앞두고 돌연 감독을 교체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촬영이 꽤 진행된 상황에서 메인 감독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한 매체는 이를 두고 감독과 배우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우승진 감독님은 전체적인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크리에이터로 포지션을 옮겨 대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배우와의 갈등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룹 프로미스나인이 멤버 장규리의 탈퇴 소식을 알리며 팀은 8인 체제로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28일 프로미스나인이 8월부터 8인 체제로 팀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규리의 탈퇴 때문인데요. 소속사는 장규리가 7월 31일자로 프로미스나인 활동 및 당사와의 계약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규리를 제외한 프로미스나인 멤버들은 지난해 8월 플레디스로 이적하면서 새롭게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반면 장규리는 이전 소속사와 체결한 원 계약 조건을 유지했고 플레디스는 장규리의 팀 활동 및 개인 활동의 매니지먼트 등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플레디스와 장규리는 계약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소속사는 서로에게 가장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오래도록 고민하고 협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8인 체제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게 된 프로미스나인은 예정된 일본 스케줄을 비롯해 다채로운 활동으로 하반기 팬들을 만날 계획입니다.